안녕하세요. 보미 아빠입니다. 오늘은 감사와 찬양 드리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부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처음에는 화음을 넣지 않고 편하게 같이 부르고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부터 저는 주로 화음을 들어갑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리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리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하고 주고 받는 부분 있죠? 주의 선하심, 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이 부분에서 보통 원곡에서는 남성, 리더를 포함한 남성이 주의 앞부분 선하심하고 주의 선하심 뒤에 혼성 코러스가 같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몇 명 안 될 때는, 그리고 석구하고 저하고 할 때는 석구가 앞 소절을 하고 제가 뒤에 코러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코러스가 여유 있게 멤버가 있거나 여성하고 남성이 같이 있다면 여성 싱어가 주의 선하심 코러스를 넣어주고요. 그 코러스의 하이를 남성 코러스가 남성 싱어가 넣어주면 더 풍성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두 번 반복하고 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넘어갈 때 저희는 이 코드가 아니라 C마이너로 코드를 잡아줬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감사와 찬양 드리면은 1990년대 말일까요? 제가 들었던 때는 그때도 굉장히 좋은 찬양으로 많이들 불렀었는데요. 그때는 론켈롤리 목사님이었죠. 그때 호산나 인터그리티에서 참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시간을 훌쩍 넘어와서도 아직도 이렇게 잘 불리고 있고 은혜를 주고 있는 건 곡이 너무 좋은 곡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소리로 찬양하며 리파와 순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